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형 자산과 기타 비동 자산의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사항부터 보면, 무형 자산 개발에 따른 비용에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 나오면 개발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입과 관계된 거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시면 되고, 임차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 표기적을 누르시고요. 날짜를 6월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첫 번째 문제.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폰뱅킹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개발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비용 처리해 가다가 해당되는 그 개발에 따른 그 제품이 미래 경제적 효益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대시킨다고 그러면 자산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래 경제적 효益의 가치를 증대시키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개발과 관계돼서 하는 분들이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는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할수 있다. 뭐 이러한 경제적 효율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산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렇게 자산 처리하라고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오면 개발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의 개발비,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비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월 2일 모두이소에서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의 현금. 출금으로 너무 빠르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150만 원.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3번. 6월 3일 영업점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규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건물을 임차해서 쓰려면 이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임차보증금의 계정과목 뭐 이름이 임차보증금이거든요. 자산의 증가. 차변에다 임차보증금을 써야 되고, 이게 채권에 해당되니까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 되죠. 예. 시험 보실 때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물론 거래처가 안 나오면 입력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4일 상품 보관을 위해 무궁 빌딩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한이 완료되어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돌려받았다. 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차변에 있는 임차보증금을 대변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변부터 해보겠습니다. 차변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자, 대변에는 임차보증금을 쓰면 되죠. 자, 그리고 거래처가 나왔으니까 입력하시고요. 무형자산과 기타 비동자산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많이 우리가 거래 자료 나오는 것도
문제가 많이 별로 없죠? 예. 이 정도만 푸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거 잘 알아두시고요. 뭐, 하나 정도 더 나온다면 혹시 특허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특허권도 한번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